목포에 그렇게 준비해 준 선사가 있네요. 예예. 예. 입질 오죠? 입질 왔지. 그렇지. 한수했어요? 이 버티는 이 손맛. 이것 때문에 온다니까. 얼음하고 박스 같이 5,000원이에요? 네, 같이. 수증기는 물 쏘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작은 거구나. 이건 얼마예요? 7,000원. 아, 한 개에 7,000원이요? 네. 밑걸림이 심한가요? 털림이 많나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 있으면 안 떨어져요? 네. 나 쉽게 두 개 드리거든요. 그러면 네. 하나에 하나씩. 아, 하나에 하나씩 두 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목포에 왔어요. 그 야타피싱에서 발치금어기 해제된 겸사겸사에서 휴가 맞이해서 이렇게 좀 찾아뵈려고 왔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장비를 갖고 왔는데 한치대입니다. 한치대 두 대다. 신피싱 루온 TS170LS 스피닝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레브로스 3000번 신피싱 어세신 한치 S 스피닝 160 대인데 신피싱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니까 봉돌 추 부하가 40톤까지도 끄떡 없다 하셔가지고 4m 6m권으로 내리시고요. 4m 6m권이라고 하시는데 미끼는 다른 두개라고 미끼는 두개 끼는 게 아니라 미끼 사이 그러네. 미끼 하나에 바늘을 두개 끼는 거라고 하시네요. 미끼 하나에 바늘을 두개 끼는 거라고 하시네요. 제가 바늘 하나에 미끼 하나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끼워볼까요? 서로 엇각으로 수심 3-4m 정도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캐스팅하시면 됩니다. 베일을 열으시고 뭐 캐스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감으로 하는 거지 뭐 감으로. 저기 이미 한 마리 벌써 잡으셨어요. 어디? 저쪽 벌써? 자, 채비는 똑같고, 어? 야, 야, 온다! 여보, 우와! 여보, 잡혔어! 어? 아, 털렸나? 오, 야, 씨! 호호, 야, 아이고, 야, 이거 풀치다! 덩태야! 네? 입질이 상어 같아! 자, 항문장이 있으니까 얘는 18cm 안 됩니다. 성태야, 너 집어도 꽉 했냐? 꽉 해야 됩니다. 물 들어가. 아.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되겠네요. 수심은 지금 4m권에서 나오거든요. 예, 예.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으셨어요? 예, 풀친데 이제 방생 너무 저기라서. 아이고 선장님 사무장님들 너무 친절하신데 맨투맨으로 다니시면서 설명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끼운다고 하시네요. 미끼 하나에 바늘 두 개를 끼우는 법을 와서 알았습니다. 사무장님 설명하신 거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게 좀 퍼지긴 했는데 보셨죠? 입질 이렇게 보셨지? 지금 채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렇지. 이럴 때 채는 거야. 이게 초리 때 휘는 거 봐. 물고 들어갈 때. 이 버티는 손맛이 일품이라니까 이게. 이거 봐. 제가 물론 천천히 감지만은. 야 이거 아사미사하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봐줬어요 제가. 바늘이 두 벌채비에요. 바늘을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꿉니다. 너 놓쳤냐? 부자지간을 잘한다. 아름다운 동행님 봉돌 무게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로드 장비부터 채비까지 선사에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선비가 8만원인데 식사 주시고 미끼 주시고 채비 주시고 장비 주시고 그 채비 지급해 주신 것 중에 구멍봉돌로 채비를 기성품처럼 만드신 게 저 주세요. 근데 그게 제 감량에는 8호 아니면 10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가지줄이 7-80cm 정도 되는데 그나마 가지줄 그 목줄도 제가 보기엔 12호
16호 그 정도쯤 돼요. 쿨러가 없으시면 입질호죠? 입질호죠? 쿨러가 없으시면 쿨러도 구입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보이시죠? 미끼 바구니에 이런 바구니에 이렇게 많이 잘라주십니다. 다 쓰시면 말씀하시면 또 주세요. 꽁치입니다. 꽁치. 목포에 그렇게 준비해준 선사가 있네요. 예예. 예. 입질호죠? 입질호 왔지. 그렇지. 한수했어요? 이 버티는 이 손맛. 이것 때문에 온다니까. 저는 풀치낚시 해봐서 알아요. 작다. 작죠? 항문장. 이게 딱 18cm예요. 항문장. 항문이 어딨지? 여기 있죠. 자, 외줄에서 배웠는데 힙을 할 거면 목줄을 잡고 그냥 뜯으시는 거예요. 가치가 생각보다 주둥이가 약해요. 그러면 잘 뜯깁니다. 이렇게. 이거 아빠 거야? 이거 그냥 다 둘 다 다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여기에서 맞다 싶으면은 그 위로. 오케이. 현명한데? 잠깐만 편집장이랑 통화 좀 해볼게요. 오우 왔어. 3m? 선? 예, 고맙습니다. 선태야, 2m, 3m. 아이고, 이건 재볼 필요 없다. 갈치는 풀치라고 해도 바늘이, 이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신에 살려줄 거면. 와우. 2m, 3m. 물어 낚싯대로 갈치 잡을 수 있나요? 로드가 좀 하드할 겁니다. 문어 로드는. 문어를 뜯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버티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신이 좀 불가능하진 않을 텐데 많이 빳빳할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바다한뽕이 목보는 낚싯대 두 대씩 무료 대여에 채비 미끼 다 주죠. 아이스박스 얼음만 있으면 끝이죠. 예. 농민 후계자님 11만원이잖아요 낚싯대 릴 아이스박스 각각 만원이잖아요 낚싯대. 아니요, 다 해서 8만원인데요 11만원은 갈치 지깅 아닌가요? 갈치 지깅은 13만원 아니야? 저기 뭐 여수 통영 뭐 이런데 몸바다 나가는데. 예, 왜 늦자마자 허허 참 이거 뭐 이 차 얘 봐라. 그래, 자식이. 버티는 거 보이시죠? 어른 아이님, 예예. 집어등 키면 갈치만 잡힙니다. 근데 풀치야. 담을 수 있다. 풀치지만 담을 수 있어요. 자, 한 19 되겠죠, 19? 뭐 어차피 다 있으니까. 주둥이 잡고 했더니 터졌어. 잡았어? 몇 메다로 내고 있어? 아빠 3m, 5m. 5m는 하지 말고 2m에서 3m 해봐. 왜? 나 지금 계속 2m에서 3m에 집지 마. 자식이 아빠를 코칭을 해? 2m, 3m? 아들이 추천해준 2m, 3m. 좋아. 2m. 한 2m, 3m 안쪽일걸? 그러네. 내리자마자. 한 마리 잡았어, 내리자마자. 아들 추천받고, 이거 엉뚱한 수심을 못 맞추고 있었네, 이거. 수심이, 자, 18cm, 항문장. 아들 말 들을걸, 자식, 아빠를 가르치다니. 건방진. 배울 건 배워야죠. 와, 입질 진짜 오지게 온다. 그렇지, 자식아. 와, 이거 힘 좋아. 버티다가 자식. 오, 이거 방생 나왔어. 보이시죠? 기다리면 이제 온다니까 이렇게 그냥. 네가 이렇게 잡히려고. 서쪽새가 이렇게 울었구나. 잡히려고, 자식.
아, 2-3미터가 답이었다니. 아, 진짜. 믿기도 없이, 진짜. 아, 나 진짜. 정신없네, 이거. 계속 심심하지 않게 그냥. 아까 해 떨어지기 전에는 입질 없어갖고, 야, 한량 낚시네? 그랬더니. 집어등 딱 키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방송 장비는 걷어놓고 낚시는 조금 더 하고 고생하셨습니다.